안녕하세요. 야릇하게 매력 있는 야매 주부 오미연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고 나왔느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모자는 뭐 그만큼 말씀드렸으면 됐고 오늘은 각종 뭐 플라워 뭐 이런 숄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언젠가 한번은 꼭 다시 써봐야지 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픈했습니다. 아, 이 숄은요, 여우입니다. 여우털. 아, 요즘은 사실 모피들 잘 안 입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산 지가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젊은 시절에 진짜 멋진 어떤 사모님 역할을 할 적에 어깨에다가 딱 걸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한번 사용했나? 한두 번? 뭐 그 정도뿐이 사용을 못하고 지금 또 언젠가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하고 저희의 박스 안에 들어있던 걸 오늘 오랜만에 꺼내서 걸쳐보니까 이 나이에도 아직 괜찮은데요 이게. 이 숄더는요 밍크가 이제 한창 유행이었다가 이제 깎은 밍크가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깎은 밍크인데 이것도 한 50만원 줬어요 그때. 그래서 그 코트 위에다가 어깨가 시려울 때 이렇게 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조금 젊었을 때 사가지고 이게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색깔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별로 쓰지도 않고 드라마에서나 쓸래나 그러고선 놔뒀는데 이제 내 나이에 이거 걸쳐도 될 색깔이 됐네요. 딱 이게 어깨에만 목 깊이가 있고 여기는 헝겊이라서 되게 그 어떤 그 너무 무게감도 없고 쉬운 그런 숄더 같이 느껴져서 그때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박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숄더가 또 세상의 모습을 잘 안 드러내서 저도 하고 나올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데 되게 디테일이 이뻐요. 요런 데가 디테일이 이렇게 무늬도 있고 구멍을 숭숭숭숭 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사실은 디테일 되게 이쁜 그런 어깨를 감싸는 숄더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딱 걸치는 거로 이렇게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요렇게 됐을 맨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나 그러고는 이쪽이 툭 튀어나와서 이것도 요새 멋으로 신세대 그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숄더가 아니었고 조끼처럼 이렇게 나보고 이러고 가면 우리 후배들이 옷들이 되게 특이하세요 그래서 나 그래 특이해서 내가 돋단다 이거를 그러고는 이제 어깨다 하면 너무 따뜻해 굳이 사실 모피를 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따뜻한 편물입니다. 편물 요게 짜임이 되게 특이해요. 이거를 짜면서 중간중간 이 털을 넣고 이렇게 짠 거여가지고 숄더로 하기에 굉장히 젊어 보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걸어 다니면은 자꾸 이게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귀찮아서 또 안 하게 됐어. 그래서 또 얘도 또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나를 또 기다리고 있는 종류 중에 이렇게 자꾸 내려와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실 여기 이렇게 탁 고정시키는 요새 뭐 브로치서부터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박스에 넣을 적에는 그런 액세서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거의 17년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연 여기다가 앞에는
이렇게 돼서 짜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 망또라는 거 있었잖아요 망또 손을 넣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씌우는 듯한 그런 옷을 망또라고 그랬었는데 약간 망또의 느낌이 있으면서 접어서 얹으면은 숄더가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 옷 속에 거 안 보이고 이렇게 둘르기만 하면은 또 이렇게 멋있는 패셔니스트 같은 아 그리고 이제 아주 요 옷은 뭐 거의 30년도 넘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특이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그냥 아 어깨 숄더인가 이러고서는 샀는데 사실 숄더를 입으면은 되게 이 팔이 자유롭지 않고 이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에 팔이 달렸어. 이렇게 소매가 달렸어. 그래서 추워서 이렇게 머플러 대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소매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머플러 겸 숄더로 쓰는 겁니다. 그냥 담요 수준의 건데 이게 주머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주머니가 있지 어쩐지 여기 주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것도 오랜만에 제가 쓰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뭐 그 디자인은 무슨 그 유명한 명품 회사 디자인이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는 팔이 있는 대신에 여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이런 숄더 하면 이거 손이 되게 시려워요. 아, 이거 손을 시려울까봐 이제 요거를 제작하신 분이 아이디어를 쓴 게 여기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손 넣고 다닐 수 있게. 근데 이게 되게 자유로워요. 손 넣고 있으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어깨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좋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요것도 아주 또 꽤 그리고 이제 카라 같은 거 이렇게 접어서 옷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숄더입니다. 요런 간단한 모피 요거 모피라고 얘기해야 되나? 요런 것들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목에다가 뭐 하나만 뭐 이렇게 가리면은 이게 뭐 4도인가가 올라간대잖아. 근데 요거는 제가 선물 받았어요. 제 돈으로 사진 않았어요. 저는 이런 건 잘 안 사는데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속에 목폴라 안 입었을 적에도 되게 목이 따뜻하고 딱 조이지 않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털 목도리 이런 거 털 목도리라고 그러죠. 털 목도리가 있고요. 또 요것도 또 되게 간단한데 여기 사이사이 구멍이 다 있어. 그래서 자기 목 사이즈에 따라서 어디에 끼냐에 따라서 틀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조여버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또 아주 포근하고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어요. 아주 얇아가지고. 예,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겨울에 목만 가리셔도 따뜻하시고요. 아, 요거는 또 제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탁 하면은 진짜 멋지죠. 한쪽만 이렇게 탁 털이 있어서 이거는 아무데나 제가 그냥 걸쳐요. 모피 아닌 그냥 보통 털에다가 이렇게 걸치면은 되게 멋져요. 이거요. 얼마 줬는 줄 아세요? 10,000원 줬어요. 10,000원. 어디 가서요? 보세 막 그런 거 파는 집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제가 다른 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있어. 이거 얼마예요? 10,000원? 어머나. 그게 10,000원이야? 내가 이제 사모님 같은 거 할 적에 둘러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10,000원의 효과가 아니라 거의 100,000원의 효과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겨울 되면은 진짜 털이 흘렀어. 근데 이제 요거는 한 그 당시에는 이게 하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옷핀으로 탈 부착할 수 있는 코트에서 제가 떼어놨어요. 근데 이거 진짜 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버리기도 그렇잖아. 코트는 버려도. 그래서 안 버리고 어딘가에 내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자에다가 이렇게 모자로 붙여서 이렇게 옷핀으로 돼 있으니까 모자에다 탈 부착하면은 겨울에 야 진짜 괜찮은 모자 아니로 러시아에서 오십니다. 러시아. I'm from Russia.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러시아 아니래도 요새 뭐 멋쟁이들은 또 이런 모자 쓰더라고. 난 멋쟁이가 아니라서 감히 못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모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제일 그 동대문의 제일 시장 그쪽을 가는데 요거 만 원인가 2만 원 줬어요. 그랬는데 요 한쪽에다만 요렇게 레이스를 달았는데 저 이거 진짜 200만 원어치는 쓴 것 같아. 근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너무 봄서부터 겨울까지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는 이걸 하나를 더 사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쁘대. 그러니까 뭐 목선이 없는 단순한 옷들을 입고 이걸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진짜 어머 그거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물을 할까 그래가지고 사러 갔더니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제가 가격 대비 너무 잘 사용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다 눈에 띄어서 저걸 어딘가에 쓰겠지 하고서는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쓸모가 있어 이게. 자, 기왕에 레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제가 사실 한 여름 정도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놓고 한 번도 못했네요. 오늘 장롱을 뒤지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어딘가에 내가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마도 많이 파진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아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레이스를 얼마나 이뻐요. 굉장히 이뻐 보여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산 것 같아요. 해보지 않고 식탁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응? 식탁에다가? 식탁 러너같이 생겼어? 이런 참 제가 좋아하는 스카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새 통 못했네. 하도 까만 옷을 좋아하니까 까만 옷에다가 시커멓게 하고 다니까 무슨 마귀 할머니 같고 그래서 제가 가끔 엣지 있게 이렇게 빨간색을 한번 둘러주면은 되게 색감 나를 좀 까마귀처럼 안 보고 까마귀처럼 안 보고 좀 내가 눈에 띌까 싶어가지고 하는데 요게 요렇게 모시같이 요 끝에다가 요렇게 요거 하나 붙인 게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 빨갛지만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이뻐하는 마우라인데 오늘도 또 오랜만에 얘를 찾았네요. 그래서 요게요. 이게 두 장이에요, 사실은. 요 빨간 거와 이렇게 두 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사놓은 이런 스카프도 사실 안 버리고 그냥 갖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둘러면은 뭐 이렇게 뭐 유행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장한 이런 스카프전이 되겠습니다. 요런 스카프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슬 액세서리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다 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스카프가 목걸이화 된 거예요. 특별히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겨울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되게 뭐 요거를 이렇게 안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앞에 목걸이로도 할 수 있고. 선생님 너무 이뻐요. 응? 뭐가? 나? 아니요, 목걸이요. 그렇게 말해요. 요게 뭐 되게 엣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이게 컬러별로 몇 개를 구입했어요. 컬러별로. 요거는 녹색
아주 짙은 녹색이고, 요거는 베이지 톤에. 그러니까 원석을 다 다른 걸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도, 파란색도. 이렇게 해서, 뭐, 옷이 맨날 거의 시커머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몇 개 이렇게 해주고 나가면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착각하시더라고요. Someone told me this ain't love. There's no way you get into my heart. Someone told me gotta move on. Keep it together before you fall apart. And there's no reason to be numb, but I can't even fall asleep until the dawn. If there's no love, then there's no love. 보통은 한 뭐 7만 원, 8만 원대? I'm not in love. I'm just pretending. I'm not in love. I don't feel anything. 이 스카프가 되게 신기해요. 이게 아무렇게나 매도 되게 폼나는 마우라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단순한 옷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고 겉옷을 하나 입었을 때 이 살짝 보이는 이 느낌이 되게 고급지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양면입니다. 요런 무늬에다가 벨벳? 비로도? 되게 부드러워요. 벨벳이라고 그래야지 되나? 근데 요런 벨벳을 해서 이 양면을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되게 이렇게 단순한데도 사실은 검정 옷 이런 티셔츠를 입고도 그냥 목에다가 한번 둘러서 목에다 한번 둘러서 그냥 이게 벨벳이 보이도록 해야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벳이 보이도록 이렇게 목에 빨간색에다가 또 벨벳한 거를 또 하나를 구입했죠 그때. 근데 이것도 두 겹이에요. 여기도 이제 검정색을 이렇게 벨벳에다가 빨간 천에다가 여기 하나 더 모기장 같은 요런 이렇게 두 겹의 요런 천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그래서 아주 빨갛지도 않으면서 검정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옷들을 하나 딱 입어주면은 이제 여기만 살짝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엣지인 듯. 요것도 천을 대비해서 벨벳과 공란 느낌의 실크와 같은 거를 벨벳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은 얼마나 이뻐요 색이. 근데 너무너무 이뻐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양면을 잘 보이면 너무 멋스럽겠다 싶어가지고서 제가 사기는 했는데 이거를 숄더로 하면은 이렇게 숄더로 하면은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크고 두꺼웠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즘은 이제 두껍게들 해버릇하니까 요렇게 해서 한쪽은 벨벳이 나오고 한쪽은 요런 실크면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요것도 요렇게 하면은 좀 멋스럽지 않을까. 5,000원인데 의외로 가격이 싸니까 마음 놓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냥 겨울에 그냥 어딜 가든 그냥 한 번씩 했던 그런. 5,000원 가격보다 훨씬 잘 써먹게 아주 다양성 있어 보이게 레이스로 뜨기도 하고 레이스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면 뭐 5,000원짜리인지 몰라 사람들이. 그거 좋네요. 그래 근데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주는 스카프 중에 하나입니다. 캐시미어인데 이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사다 드렸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나는 흰색 그거 떼탈까봐 못한다 너나 할 일이 있으면 해라 그래서 내가 얻어다 놓고 여태 한 번도 안 하고 오늘에야 햇빛을 보게 한 스카프 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우리 그냥 손주 며느리가 해온 거니까 그냥 아끼고 하다 야 난 이거 못해 그러니까 너 해 그랬는데 핸드메이드인데 저를 위해서 팬분이 이거를 짜셨대. 너무
이거 숄더로 쓰기에는 약간 이게 넓지는 않지만 이걸 그냥 제가 그때 무슨 드라마에서 했지? 뭐 드라마에서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 이게 편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가끔 모자도 떠서 보내시고 목도리도 떠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요. 요새는 겨울 머플러에 살아갔더니 이런 거를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코트 겉에다가도 이렇게 탁 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검정 코트나 이런 거를 입고 아주 그 단순한 코트에다가 이렇게 딱 걸치고 있으면은 또 그 단순한 코트가 지루해졌을 적에 이런 거 하나 걸치면은 모피는 아니더라도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서 3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울 때 여기다 이렇게 딱 매줬더니 터틀 입은 것 같은 거야. 너무 따뜻한 거야 이게. 아 이거 너무 좋다 내가. 그래서 요거를 되게 하면서 폭닥하고 터틀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는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리고 요거도 광활도 색깔이 틀려. 귀엽게. 샤넬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샤넬이라고 부르더라고. 샤넬 디자인에 많이, 옷 디자인에 많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You're my best friend. Didn't care about the rules. Couldn't do weekends.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약간, 여기 애기 기저귀 같은. 여기 기저귀 같은 느낌의 아주 폭닥한 면 같은 느낌의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것만 스테이치 해가지고서 붙였는데 어떤 그림이 있는 어떤 디자인보다도 깔끔해서 사람을 돋보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흰색 검정 두 개를 사가지고 했는데 검정은 없어요. 우리 딸이 같이 집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아 이거 검정 집어갔지? 없는 것 같아 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요렇게 세상에 두면을 저희 제주도에 있는 동생 하나가 이렇게 이쁜 거를 선물을 했어요.